우리 여공주자손은 살더라도 내가 내 몸뚱이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 여공주자손이야. 뭘할줄 아는 게 없어. 본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머리는 비상하고 내가 할줄 아는 거는 되게 많은 것처럼 느낄 텐데 그러질 못해. 우리 여공주자손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집요하게 들고 파야 돼. 건성으로 넘어가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한 가지를 끝내놓고 다른 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여공자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할줄 아는 게 없단 얘기야.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그냥 평범하게 해도 일은 돼. 근데 평범한 자체가 싫은 게 우리 여공자손이야. 본인이 그렇단 얘기야. 그냥 머리만 끄덕거리지 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시작을 하더라도 하지를 못해. 그러고 우리 여공자손도 마찬가지고 여기 엄마를 넣는데 엄마는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네처럼 이렇게 앉으셨어야 되는 분이죠. 엄마 보면 우리 여공자손이 엄마 보면 어느 때 보면 무서울 때 있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도 엄마 되게 싸늘하게 느낄 때가 있다. 오가 아니라 본인이 엄마 볼때 그런 저희 엄마 되게 인자하시고 되게 그거는 의리의리 하시거든요. 평상시에 그린 거고 본인이 봤을 때 어느 때 느낌이 네. 싸늘할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야. 딴 사람 얘기해. 그걸 못 느껴가지고. 엄마가 그래. 엄마는 꿈으로 선몽도 참 많이 꾸시는 분이야. 그래서 엄마가 뭔 이야기를 해서, 야, 뭐 조심해. 뭐 하지 마. 그러면 절대 하지 마. 그렇게 잘 맞는 분이 엄마야. 이 집안은 우리네처럼 이런 길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 집안이고, 아니면 연예인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 집안이 이 집안이야. 그렇다고 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겠어? 그 피가? 그 핏줄이 어디로 가겠냐고. 근데 우리 여공자손보다는 우리 남동생이 끼는 더 많아. 우리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딴 사람을 케어해야 되는 일을 할 테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남동생이야. 그러고 남동생 작년 요맘때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 남동생 되게 힘들어하지 않아? 걔는 항상 힘들어해요. 항상 힘들어도 작년 요맘때부터 시작해갖고 많이 힘들 거야. 뭐 구설도 그렇고 주변에 시비도 그렇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올해 들어와서 우리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동생 뭐 관제가 들어오냐? 시비수 조심하라 그래. 응? 우리 남동생은 시비수 정말 조심하라고 그래. 올해는 그냥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래. 아셨지? 남동생은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12구설은 주변에 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적으로만 느끼지 말라고 그래. 좀 친구면 친구. 내가 안을 수 있으면 좀 안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 너무 막을 치고 사는 게 우리 남동생이야. 아셨지? 그거를 우리 엄마 아빠의 피를 다 물려받아서 그래. 아빠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알던 사람밖에 몰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아빠야. 아빠가 되게 기분파지. 그치? 그러면서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빠야.
우리 아빠 올해 다른 거 뭐 시작하신다 말씀 안 하셔? 그런 말씀 그런 말씀 안 하셔? 우리 아빠 올해 운이 되게 좋게 들어와. 그래서 새로운 걸 시작하실 수도 있는 분이 아빠야. 그때 하셔가지고 망하셨어요. 아니 근데 뭐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분이 아빠라니까 올해. 우리 아빠는 그래. 하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게 들어와서 엄마 아빠는 작년 세월부터 그냥 뭐가 좋아도 그냥 마냥 좋았어. 그러고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동의 수가 들어. 어? 엄마 버디 이사 가신대? 아니요. 어? 아니야? 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동의 수가 들어. 이동의 수가 든다는 거는 내 자리, 안전자리가 딴 데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네. 그런다는 얘기야. 둘은 올해 그렇게 운이 들어와 차신 분들이야. 근데 엄마가 많이 좀 흔들려. 운은 들어와서 마냥 좋다 치지만 네. 작년 세월부터 많이 흔들려. 그러시는 게 엄마야. 아셨지? 네. 그리고 엄마는 항상 여기저기가 많이 아플 거야. 그건 달고 사실 거야. 근데 병원 가도 큰 병은 없어. 그게 혹시 신병 같은? 신병 아닌 신병이지 뭐. 그렇게 항상 아픔을 달고 사시는 분이야. 그러고 우리 영웅자손 또한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일에서 내가 재미를 느끼지 못할 테고 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테고 그러실 거예요. 이동은 있나요? 그게 승진운이 언제 정도? 어? 언제? 본인들 승진을 뭐 한여름에 하진 않잖아.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승진운이 있나요? 있어. 저희는 그 직장이 공무원 같이 이렇게 시험 봐서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근데 티오가 잘 나질 않아요. 근데 올해 오는 들어와. 들어오니까 본인이 좀 공부 좀 하든 좀 열심히 노력 좀 해. 아셨지? 우리 영웅자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내가 끝을 보려고 하지 마. 끝을 보려고 그러면 네. 눈 감을 때나 끝이 있는 거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셨어? 끝이라는 건 없어. 좀 두루두루 좀 옆에도 좀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 저는 제가 사업을 해도 괜찮나요? 사업하시려고? 안 되나요? 저는 제 사업 같은 걸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약해. 40대가 넘어가도.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네. 그렇게 내가 승진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 내 장사를 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거느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치면 네. 그만한 복이 들어와야 되고 그만한 팔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어디 가면 참 드세신 분이 우리 영웅조사선이거든. 근데 겉모습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되게 드세 보여. 근데 되게 여리여리하고 여자 같은 게 우리 영웅조사선이야. 내 옆에 사람이 있다 하면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게 영웅조사선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냥 바라기만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다 말아먹는다는 얘기야. 왜? 퍼주기만 하기 때문에. 아셨죠? 네. 그러니까 사업은 하지 마. 뭘 한숨까지 쉴 필요는 없잖아.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장생활? 뭐 사업은 안 힘들 것 같아? 그렇긴 하죠. 어려운 건 없지. 내 사업도 많이 힘들어. 직장생활만큼 힘든 게 사업이야. 더 힘들면 더 힘들어지, 드림질진 않아. 근데 우리 영웅자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올라갈 수는 있는 분이셔. 올라갈 수는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좀 재미를 찾아.
하셨죠? 올라갈 수는 확실히 있나요? 아, 있다고 써줘? 다행이네요. 써서 여기다 두 장 찍어줘? 그거를 아무리가 봐도 희망이 안 보여가지고 거의, 아니, 희망을 좀 가지고 살아. 네,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셔. 운이 우리 영웅자손 작년부터 좀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 운을 좀 받아 먹어. 그러고 좀 내가 승진을 하든 내가 한 단계 더 올라서든 네. 그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공부를 좀 하셔. 아셨지? 네.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아셨죠? 재물복은 좀 있나요? 재물복은 좀 약해. 근데 옆에 짝꿍이 괜찮아. 그러면 신랑 된. 신랑 될 사람이 괜찮아. 그 신랑 될 사람은 언제쯤? 올해 10월 찬바람 불면서 10월 11월 그때쯤 연차 들어올 거야. 그러면 우리 영웅자손 같은 경우에는 네. 금방이라도 살림을 합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느닷없이 결혼을 했다고 소리를 할 사람이 우리 영웅자손이야. 우리 영웅자손 금사빠야? 아니. 응? 그렇지 않다고? 네. 우리 영웅자손 남자를 만나면 네.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다 저렇다 얼마나 걸려? 처음 거의 그렇지 않아. 처음 볼 때마다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그게 금사빠야. 근데 처음에 느낌이 딱 왔는 괜찮 느낌인데 괜찮으면은 오래 가고 아니면은 오래 그러니까 아예 인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니 누구든지 그건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영웅자성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서 네. 그 사람을 만날 때 딱 봐서 정말 괜찮고 이 사람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바로 가정을 차릴 수 있는 게 우리 영웅자손이다. 아... 아셨죠? 네. 그러고 사람을 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믿고 네. 모든 걸 다 퍼주려고 하지 마. 나중에 혼자 상처만 받아. 네.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네. 하지 말라고. 알았죠? 네. 내 호적에 네. 이름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마, 이제. 아셨죠? 네. 연자는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올 연말에, 네. 연말에 한 번 더 와. 좋은 소식 가지고. 아셨어? 네. 저 승진했어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같이 와. 아셨지? 네. 그때 궁합 공짜로 봐줄게. 오,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우리 영웅자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승진을 하더라도 연말쯤 되면 어떤 소식이 들릴 테고 네. 연초 되면 자리 이동이 있을 거야. 내년 연초요. 그러고 남자친구는 찬바람 불면서 들어오니까 연자 만나서 같이 와. 그러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제가 결혼을 하나 언제 정도나 궁금해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승진도 언제 하는지 그걸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그거 물어보면. 그럼 다 나왔네. 네. 끝났네. 집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우리 동생, 남동생. 남동생이 지금까지 계속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명함은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연예인 하기는 너무 늦고 모델 하기도 너무 늦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역 배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너무 늦고 하니까 이제는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애가 자꾸 공중에 떠 있어요. 마음을 못 잡아. 하라고 그래. 남자친구 한번 보내. 남동생이요? 응. 마음을 못 잡아요, 애가. 마음을 못 잡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
작년 세월부터 아까 얘기했잖아. 많이 흔들릴 거라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뭐 노력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뷰티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을 케어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일밖에 못 해. 하고 아까 얘기했지. 이 집안은 연예인이 나오든 우리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집안이라고. 그게 남동생이야. 엄마, 남동생. 아셨어요? 근데 진작에 풀렸으면 그쪽으로 진작에 풀렸겠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계속 저러는 거 보니면 걔는 직업을 뭘로 해야 될까요? 오라고. 아,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무슨 자식은 있나요? 어, 있어. 아,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딱히 없었어요, 그동안. 네, 진짜 막, 아, 이 사람이 금사빠여가지고 막 결혼해야겠다 하면 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결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자식도 있어. 냉동을 해야 될까 말까 좀 고민도 좀. 아까도 네. 냉동하더니 뭘, 씨. 병원에서도 아, 냉, 권유를 어, 해요. 냉동 안 해도 돼.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가면은 권유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갈 아, 그래요? 때마다. 네. 지금 빨리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할까 했거든요.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있어. 좀 관제도 없나요? 관제수도 없고 다 없는 거. 괜찮아. 올해 잘 풀려나갈 거니까 괜찮으셔. 그래도 남편 되는 사람이 저보다 낫다고 하니까 그분은 제복도 입고 참 괜찮아. 다행이네요. 뭐 다행은 뭐 다행이야. 제가 없으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잘 들어오니까 잘 만나보셔. 데리고 꼭 와. 알겠습니다. 아셨지? 생겼으면 생길 거야. 생겼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생길 거야. 그러니까 같이 오셔. 아셨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혹시 아빠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셔. 그거는 본인이 물어주지 말고 엄마가 와서 전봐야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이, 뭐, 그래서야. 그래서 오라고요. 이것저것 전부 다. 제가 늦게 결혼하면 아셨죠? 우리네들도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